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인데요. 날은 좀 흐리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희망찬 그런 하루 되었으면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은 좀 흐름은 아주 좋아요. 현재 코스피도 3200선을 돌파해가지고 현재 3240.79 1.3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주 흐름이 나름대로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개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3,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한 2,100억 정도를 현재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 좋게 3,240, 1.35% 상승 중에 있네요. 이런 흐름이 쭉 갔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현재 1.16% 상승 중에 있어요. 빨리 천스닥으로 복귀해야겠죠. 현재 개인이 749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459억 매도, 기관이 1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때 코스피는 그냥 한 1%대 이상은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 중에 있어요. 삼성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39%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도 0.5% 상승, 삼바도 1.62% 상승 중에 있고, 카카오 1.31, 그리고 현대차 2.2%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많이 오르고 있네요. SDI도 한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거의 3%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생각으로 많이 올랐네요. 벌써 40만 원을 돌파했네요.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 종목들은 다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이제 빨간 기둥, 불기둥으로 오늘은 하루를 잘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선물도 현재 상승 중에 있네요. 보니까 코스피 선물도 상승 중에 있고, 개인이 한 530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한 52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한 3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지수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줘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한 800원 정도, 한 7, 800원 정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플러스로. 그래서 보기 좋게 82,700원에서 하고 있고, 일단은 82,500원 뚫어줬는데, 이제 83,000원까지 빨리 안착을 해야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만 상승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있는데,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이제 좀 매수세로 좀 돌아서줘야 하는데, 지금 매수세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 아쉬워서 돌아오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니까 매도세로 지금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한 23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단 좀더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외인들이 좀 들어와줘야지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힘이 받쳐요. 지금 연기금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좀 오르니까 연기금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잽싸게 지금 매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 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지금 삼성전자를 또 매수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이 구조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제가 볼때 이제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이제 목적을 갖고 목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섹터는 괜찮은데 파운드리만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파운드리만 좀 올라준다면은 충분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전전분기보다는 사실 작년보다 전분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그 영업이익이 일단 올라가줘야죠. 올라가줘야지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뭐 전에 보니까 우리 텍사스 오스틴에 그 한파 때문에 피해도 받고 지금 아직까지 뭐 수율 문제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매크럽지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5나노 쪽에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잘 해결되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중요한 게또 패키징 공법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한다면은 제가 보다 얼마든지 TSMC를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TSMC하고의 그 시스템 반도체 격차가 좀 많이 나긴 나는데, 지금 TSMC에도 그 모리스 창 회장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삼성이 가장
두렵고 삼성을 경계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만큼 삼성이 참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긴 존재인 것 같아요. 워낙 삼성이 한번 도전을 하면은 아주 끈질기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초격차 전략으로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메모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모리도 삼성이 결국 치킨게임으로 해가지고, 싹 정리해놨는데, 결국 살아남은 게 이제 뭐 삼성하고 SK하고 저기 아닙니까? 어디야? 미국에 있는 업체. 하나 그 마이크론 업체가 3개 남았는데,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삼성이 한번 다 따라붙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따라붙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TSMC하고 격차를 한 50%만 줄여도 반까지만 따라가도 삼성은 상당히 선방하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두렵고 경쟁적인 그 존재로서의 가치는 삼성이 최강이다. 그래서 TSMC도 굉장히 지금 현재 경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TSMC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경계심을 갖고 삼성도 그에 못지않게 잘 따라가리라 보고 있고요. 현재 그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좀 빌빌거리더니 이제 조금 이제 100원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 74,900원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뭐 흐름이면 한 75,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예전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이 75,000원에서 또 다져가지고 다시 또 한 뭐 76,000원, 77,000원 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선주를 꾸준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우선주 꾸준하게 매수하는 자세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날에 보니까 전날에 영상을 남길 때 뭐 폭락이니 뭐 그런 말을 좀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얘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우선주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 깨지고 6만 원대 되면은 그 당시 때 몰빵하겠다. 전재산을 뜯어가지고 영끌하겠다. 뭐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무슨 뭐 삼성전자나 우선주를 뭐 폭락하길 바라는 그런 폭락론자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희망론자고 긍정론자지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제가 또 희망회로 돌리고 뭐 긍정적인 생각과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니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의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딴지 걸지 마세요. 일단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3만주 정도 지금 팔고 있어요. 우리 외인들이 팔고 있고 기간은 한 6천주 정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전이라서 아직까지는 지키가 다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현재 보통주하고 기관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개인들이 사고 있고 둘 다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까지 한번 좀 더 지켜보고요. 한번 상승 추세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 뭐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관망하실 분은 관망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가득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뵐게요.